왜 적색 양배추 안 먹어요? 맛이 없어요. 왜 저는. 맛이 없죠? 그냥 뭔가... 양배추도 안 먹어요? 아니 먹어요. 근데 왜 저건 안 먹죠? 뭔가 이상하게 더 쌉쌀해요. 확실해요? 네. 그냥 제 느낌. 솔직히 말하면요, 언니가 편식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. 저희 팀 애들 중에서 제일 골고루 드시는 분이세요. 저는 채소는 그냥 다 안 먹고, 양파 빼고 채소는 다 안 먹고, 올리브 같은 것도 안 먹고, 버섯도 안 먹고, 제가 진짜 초등학생 입맛이에요. 초등학생 입맛. 아니요, 채소를 안 먹는 이유는 채소를 먹다가 배가 부르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. 니아 말처럼. 아, 그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그죠? 아니요. 그래요? 저는 양배추랑 채소밖에 안 먹어요. 그 외에 채소 먹지 않아요. 진짜요? 저희가 양파 구우면 먹어요. 마늘 완전 바싹 구우면 먹는데 파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? 맛있는 왜 이렇게 편식이 심하세요? 키 안 커도 돼서요. 아. 야, 죽겠다, 야. 야! 야! 누구 그래? 야! 어떻게 생각해? 골고루 먹는 언니. 그래서 미아 씨는 뭐 편식하신다고요? 적색 양배추 싫어요. 그리고 그 올리브도 별로 안 좋아해요. 맛없어요. 그리고 할라피뇨? 그것도 맛없어요. 매운 거를 못 먹어가지고. 잘 못 먹어가지고. 색깔 싫어요. 왜? 그리고 그 마늘 그 생마늘이나 구운 마늘 진짜 싫어요. 이 정도면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마늘, 양파 이런 거 좋아해요. 다른 건 잘 먹어요. 연어를 좋아해요. 오렌지 연어와 오, 같은 색이 돼보려고 피클 연색해봤어요. 짝생 양배추야, 지금까지 너와의 만남이 즐겁진 않았고 다시 보지 말자. 안녕. 얘들아, 친구들 안녕. 반가워. 내가 안 먹어서 너희들은 살 수 있잖아. 너희들의 생명까지 걱정해주는 여자야. 사랑해. 나 알약으로 만나자.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 나오면 그때 너희들을 만나도록 할게. 그때까지 잘 살아있어. 난 널 죽이지 않아. 이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. 잘 가. 채소들아, 너희는 정말 이로운 존재지만 싫어. 별로야. 내가 조금 더 어른 입맛이 되면 다시 한번 너희들을 찾을게. 채소 좋아해요. 아마 여성은 중에 제가 채소 많이 먹을 거예요. 제일 채소가 맛있는데 왜 안 먹을까요? 그리고 채소 먹는 종류 되게 많은데 안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맛있는 거 많이 해. 못 먹는 게 꼭 없는 거예요. 채소 많이 먹어야 예뻐질 수 있어. 우리 멤버들도 채소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. 채소 많이 드세요, 여러분. 편식하지 마세요.